참 사람 사는 것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또 미워했다가 이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찰스턴 교회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 흑인 교회에 백인 소년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9명이나 되는 성도와 목사님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 유족들을, 사망자의 유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에 이 미국 대통령이 이 추모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한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약간 갈등을 했어요. 우리는 미국이라면 싫어하는데 제국주의라고 해서 좀 어쩐지 마음이 닫혀있는데 이 동영상을 봤을 때 괜찮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국주의 뭐 이렇게 중국편 반대편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만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우리 지금까지 깔려있는 그런 사상적인 배경은 버리시고 이 동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동영상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 305장을 찬양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찬송가를 부를까요? 이 자리는 아까 그 백인 소년에 의해서 총살로 사망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식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백인 소년이 흑인을 무시하고 증오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싫어서 미워서 가서 무작정 그냥 총으로 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참 3,400년 전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흑인들은 그 노예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마음껏 살고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총과 칼로 협박해서 태워가지고 잡아와서 돈으로 팔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지 못했고 값으로 매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로써 자유인이 되었고 어디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예로 살던 사람이 무조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5,6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인간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곳에 흑인 소녀를 전시하고 온 백인들이 관람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흑인들이 수영하는 수영장에 염산을 붓는 백인 호텔 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는 이렇게 세면대까지도 백색, 유색인종, 화이트, 칼라 이렇게 나눠서 쓰는 정도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이잖아요. 공감대가 있었겠죠? 흑인이라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어야 했던 이 사망자를 바라보는 이 오바마의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테죠. 그 마음이,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을 텐데 이 대통령은 추모식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본 그 동영상에서 대통령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릅니다.
사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신앙 노선이 신앙인이죠. 신앙 노선이 저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추모식에서 보여준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망한 목사님의 치적을 취하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또한 유족을 위로하시고 이 교회는 흑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안식처였으며 일자리와 정의를 위한 자리였고 아이들이 사랑받고 양육받는 자리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흑인 아이들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이곳에서 이 흑인 아이들은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렇지만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이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통령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가 이 305장을 아까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합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외받고 무시받던 흑인들이 백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형제를 죽인 나의 가족을 있다면 만약에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백인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9명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유족들이 한결같이 이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흑인을 무시하고 증오했던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용서였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욕한 사람, 심한 말을 한 사람, 삿대질을 한 사람, 나에게 폭력을 쓴 사람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물질로나 명예로나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생긴 불만,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멀어지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까지요.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마음에 그 원망과 미움과 증오를 꽁꽁꽁꽁 싸매어서 보물처럼 보관하고 계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사회에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버스에 타도 백인 지정석, 흑인 지정석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하루는 한 흑인 여자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흑인 지정석에 앉아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백인들이 너무 많이 타게 되어서 백인 지정석이 꽉 차게 되니까 서 있는 백인이 앉아있는 흑인 지정석에 앉아있는 흑인 여자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황당하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달려나왔습니다. 누가 붙들려갔을까요? 흑인 여자가 붙들려갔습니다. 백인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런 차별이 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무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용서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용서받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억만가지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용서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갚지 않자 그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에게 그 돈 갚지 않는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되냐면요. 약 4조 원이 넘어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바치던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한 도시에 전체 세금의 10배가 넘는 그 수조 원의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갈 뻔한 사람을 용서해서 풀어주었는데 이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에 우리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00달란트는 100일이죠. 만약에 하루 요리에 7만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700만원. 700만원 갚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을 옥에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비자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아직도 죄 속에 있습니다. 그런 수만 가지 죄를 눈 감아 주셨습니다. 죄 없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죄가 다 일일이 열거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참 볼수록 죄인이구나 느껴집니다. 돌아봤더니 참 내 중심으로 사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싫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아주 고집이 셉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참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야, 우리 장로님이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사는데 보이는 집안 살림은 영 관심이 없어요. 이런 아내를 향한 불만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사역까지도 함께 해주는 맞춰주는 장로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여태까지 아는 척 했지만 사실은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부모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다 얘기하는 자식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기가 무섭다.
어머니 잔소리가 귀찮다. 어머니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서툴러서 그렇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그만 불만이 생긴 것을 서로 간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해주지 못했는데 우리는 늘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맣게 쌓이는 불만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키워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엉망가지 죄악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자, 찬송가 305장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뉴턴이란 사람입니다. 17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참 허랑방탕하게 살고 정말 악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뭘 한 사람인가 하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참 아프리카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 자연인을 총으로 위협해서 배에 싣습니다. 그때는 쇠고랑을 차게 되는 거죠. 목에다 발에도. 근데 그 한 배 가득 많이 실어야지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에 실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실으려고 차곡차곡 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합판을 깔고 또 위에 완전히 침짝처럼 씻습니다. 쇠고랑에 묶여있는 몸이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몇 달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긴 항해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용변을 봅니다. 용변 본 그 오물 위에 그냥 앉아서 자신이 본 오물 위에 그냥 앉아서 항해를 하고 주는 음식은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채찍으로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시장에 내서 한 줄로 쭉 세워서 값을 매겨서 팝니다. 그것을 산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병이 들면 고쳐주지 않는데요. 병이 드는 그것보다 새로 사오는 값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던 노예였는데 이런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예를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파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고비가 생겼는데 4주 만에 드디어 구원받고 구조되어서 살아나게 되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이로 회심해서 노예 상인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었고 43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이 절절한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그리고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찬송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몇 조 원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없애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일일이 다 밝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 수도 없는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총기 난사 사건 직후에 한 3일 후에 바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백인 청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흑인을 증오하던 사람. 그래서 흑인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총을 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두 명. 예.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유족들과 대화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미국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타고 이제 보내지게 되었는데요.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이 범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단이 나겠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 그 가족이, 한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내 가족도 용서한다. 이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말을 합니다.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식이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있는 살 우락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아홉 명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위대한 용서가 이 교회, 흑인 교회에 있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박명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박명기 목사님도 이런 위대한 용서를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미국에서 계시는 아버님이 미국에서 계셨잖아요.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칼에 찔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고 정신병으로 갔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고한 아버님만 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내 삶이 파괴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위대한 용서를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불만이 쌓여서 용납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 우리 중국 국민들,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에게 약간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에 가서 한국이 있는 동쪽은 바라보지도 않는데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반드시 한국 사람 고용해서 반드시 갚아줄 거야.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는지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 차별받습니다. 있습니다. 서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백인을 증오하지 않고 용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을 높여서 대통령으로 삼았습니다. 백인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부분이 백인이잖아요. 그 마음을 감춰둘 수가 없는 거죠. 생활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경험한 이분께서 남다른 감회로 한껏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끝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직접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이를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가를 부리며 기리어 애가를 불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묵은 찌끼들을 덜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조금 불편했던 관계, 조금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털어버리십시오. 예, 눈도 안 마주치거나 저 사람 보지 않을까 했던 사람 이제는 쳐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서 안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모두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의미로 만나는 사람마다 가볍게 탁탁 좀 안아주세요. 너무 세게 꽉 껴안지 마시고 남자분 여자분 너무 껴안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살짝 안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섭섭한 것 날려버리시고 원망도 어려운 것도 다 털어버리시고 그 위에 사랑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포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 교회에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귀한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사회도 보시고 진행도 맡아주시고 각양 특별한 재주를 뽐내십니다. 태권도 성악 그리고 찬양 유명한 개그맨들이 나오시고 TBS나 볼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재벌 회장이었던 분이 간증도 하십니다. 네. 이런 귀한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석하시고 우리 가족들 함께 모시고 가서 참석하는 이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만 준비하지 마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거 털어버리는 예, 그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